달이라기보다 태극 문양이구먼.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양쯔강이 범람하면서 내려온 흙탕물이 심해에서 솟아오른 용승해류와 만나면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금배가 있다 이거지? 이제 출동하는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캡틴이 문제죠. 너무 걱정 마. 캡틴이 어떤 사람인데 곧 나을 거야. 함장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정말 큰일이구나. 마음의 상처가 육체의 상처보다 더 고치기 힘든 법이지. 아휴, 부함장님은 감감무소식에 캡틴은 부상을 당하고 정말 요즘 청해진 분위기 엉망이야 엉망. 사상 최악. 아, 너까지? 너는 석궁이, 석궁이 어디 간 거지? 청년! 캡틴, 괜찮아요? 저런, 나쁜 꿈을 꿨나 보군요. 아, 예. 그런데 여긴 웬일로? 웬일은요, 캡틴이 걱정돼서 지켜보고 있었죠. 아, 이런 정말 창피하군. 유나까지 걱정하게 만들다니 말이야. 지금 창피한 게 문제예요. 빨리 나와서 황금배를 찾으러 가야죠.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 황금배. 정연한테선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 박사, 저곳에 황금배가 있다는 얘긴가? 예, 장군기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절에 가지고는 범위가 너무 넓잖아. 저길 다 수색하려면 몇 달은 걸리겠는걸. 그래서 저 지역의 특이 지형을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샅샅이 분석해본 결과 현재 황금배가 있을 만한 지형을 세 군데로 압축했습니다. 이 세 군데 후보지의 지하 지형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으니 확실한 지점을 곧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 돼. 장보고 녀석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곳을 찾아야 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위치를 알아내도록. 예. 이것만 있으면 네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정연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캡틴! 여긴 내게 맡기고 내 차로 여길 떠나! 그래 친구, 먼저 가서 기다릴게. 혹시 그 녀석에게 당한 건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캡틴, 어딜 가려고? 그 몸으로 외출하는 건 무리일 텐데. 꼭 좀 가볼 데가 있어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굴리오, 장보건 녀석들의 움직임은 어떤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없고요. 되게 이상하군. 녀석들이 황금배를 포기할 리가 없는데. 아직 장군기를 해독하지 못한 건지도 모르죠. 바보 같은 소리. 녀석들이 해독도 끝나지 않은 장군기를 우리한테 넘겨줬을 것 같나? 장보고가 부상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럴듯한 추리야. 사고 현장을 보니 굉장하더군. X가 제대로 해낸 것 같다. 어쨌든 시간은 내 편이야. 마지막 승자는 나라고. 어?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곧 퇴원할 거야. 이거 받아. 너에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 문병 올 때는 원래 꽃 같은 거 들고 오잖아. 그래서 나도 그냥. 고마워. 그런데. 근데 뭐? 황금배는 빨리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연만 돌아오면 바로 출항할 거야. 로하인에겐 엄청난 조직이 있어. 지금쯤 장군기 해독이 끝나고 황금배를 찾으러 떠났을지도 몰라.
황금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따지고 보면 정연이 그렇게 된 것도 황금배 때문이야.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목적지에 다 왔잖아. 그날 이후 정연은 행방불명이야. 날 대신해서 몸을 던졌는데 정연의 생사라도 알기 전에 출항할 수가 없어. 정연은 무사해. 그걸 어떻게 알지? 로하임은 정연을 필요로 하니까. 그렇다면 로하임이 정연을... 아마 그럴 거야.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사하기만 하다면이야. 이럴 줄 알았어. 날 보러 온 게 아니고 정연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온 거지?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난 쌀쌀맞은 친구를 문명하러 온 거란 말이야. 아직도 쌀쌀맞은 친구야? 미안 비란. 그렇게 진작 이름을 가르쳐줬으면 좋았잖아.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내가 그랬나? 출동 준비는?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황금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대로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좋아, 엔진 가동시키고 모든 승무원들 비상대기시켜. 네. A4 지역을 컴퓨터로 스캔한 모습입니다. 지하 해저에 거대한 에어포켓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런 지형이라면 충분히 황금배가 있을만 하군.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인공 구조물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연 지형이 저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더 볼 것 없어. 빨리 로하임님에게 좌표를 알려드려. 예. 드디어 황금배가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황금배가 말이야.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상태로 항해하긴 무리예요. 로하임은 황금배의 위치를 알아내고 벌써 출발했습니다. 황금배. 캡틴이 다치건 말건 오로지 그놈의 황금배 타령이시구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워낙 중대한 문제라서. 그렇게 중대하면 직접 찾으시지 그래요. 이해하세요. 캡틴이 다친 후로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원래 성격도 좀. 뭐야? 서둘러 주시오. 지구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워졌어. 큰일이야, 큰일. 버디! 캡틴! 뭐해? 출항 준비 않고? 출항이요? 빨리 황금배를 찾으러 가야지. 알겠습니다, 캡틴! 할아버지, 출항이에요! 뭐야? 출항이라니까요. 지금 당장 황금배를 찾으러 간다고요. 알았다. 응?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있어야 할 거야. 응? 이 모든 단서는 황금배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틀림없어. 해저에 이런 건축물이 있다니 과연 황금배가 있을 만한 곳이군. 문을 열어라. 네, 모두 문을 열어. 문이 생각보다 단단히 잠겼는데요. 저 골리아스는 뭐터로 가지 않나. 그냥 부셔버려. 네. 이럴 수가. 멀쩡하잖아. 모조리 퍼부어버려. 모조리. 유나, 목표 해역까지 도달 예정 시간은? 현재 속도로 계속 행진하면 5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캡틴. 좋아. 지금부터 시드래곤 잠항 상태로 들어간 목표 수심 200m. 잠항, 목표 수심 200m.
뭐야? 아직도 끄떡없잖아. 저것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저건 또 뭐야? 무슨 일이 절로 하님? 저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지하에 에너지 응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 쏴라, 쏴! 이는 신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었어. 유나, 저기야? 틀림없어요. 스캔 받은 자료를 검색해보면 일대 해저에서 황금배가 있을 만한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런, 하필이면 음산하게 생긴 동굴이야. 마담 어때요? 씨드래곤에 통과하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설마 저의 조종 실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캡틴? 좋아요. 가보자고요. 예설, 캡틴! 앞에 빛이 보입니다, 캡틴. 열심히 빛이라니. 발광 암석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우와, 뭐야 저건? 한바탕 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레비아탄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왔나 보군. 어떡하실 거죠, 캡틴?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순 없잖아. 어떻게든 황금배를 찾아야지. 엄청나구나. 전투가 벌어졌었나 봐요. 이상하군. 도대체 누구와 싸웠다는 게야? 포탄의 폐인 흔적이에요. 누군가 이 문을 부수려다 반격을 당한 것 같은데. 조금 폐기만 했군. 대단해. 이 신전 안에 군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이런 심해 동굴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 그렇죠. 역시 이런 곳엔 사람이 살지 않겠죠? 그럼 살면 괴물이나 살겠지. 공룡이나 외눈박이 거인 같은. 뭐예요? 하나도 안 웃겨요. 캡틴, 여기 좀 봐요. 그 문양이에요. 움직이는 성. 그래, 거기 사원문의 문양과 비슷한데. 이게 거기서 받은 열쇠죠. 혹시... 역시 그랬어. 장군기만 가지고 될 리가 없지. 장보고가 여유를 부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우와, 엄청나게 넓네요.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야, 황금배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어. 여기에도 열쇠 구멍이 있군. 네? 어디?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계를 많이 다루다 보면은 직감이라는 게 생기지. 뭐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이번엔 할아버지 직감이 틀리신 것 같아요. 모든 기계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돌리면은 작동하더라고. 이것이 황금배인가? 결국 황금배를 찾았어요. 수고했다 유나야. 네가 장군기를 해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단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제가 뭘요. 어딘가에 배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목숨 후지하고 싶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레비아탄 녀석들, 우리가 황금배를 찾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 장보고, 황금배를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하하, 정말 악연이군 쿨리. 이런 곳에서 또 만나게 될 줄이야. 미안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내가 되었군.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기분이 어떤가, 장보고? 세라피스가 또 빛나고 있어. 출입구가 열렸어요. 저건 뭐야? 빨리 저 위로 올라가요. 빨리. 쏴라. 녀석들의 배에 오르게 해서는 안 돼. 잡아라. 괜찮아, 걱정 마. 여기가 황금배의 내부로구나. 어떻게 할까요, 클리오님? 이쪽으로는 어린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도가내던 쥐야, 골리앗을 끌고 와.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황금배의 재료지 이따위 배가 아니야. 모조리 부셔서 파괴시킨 뒤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진짜 항해를 하는 배일까요? 글쎄, 옛사람들의 기록이 맞기만 바래야겠지. 만약 항해하는 배라면 어딘가에 조타신이 있을 거야. 가시죠, 선장님. 어서요. 캡틴, 이게 필요할 겁니다. 저건 뭐 하는 거죠? 캡틴이 이 배의 진짜 주인인지 확인하는 거겠지. 선택받은 사람만이 황금배를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와, 멋져. 모니터가 꺼졌잖아. 왜 황금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글쎄, 나도. 역시 주인은 따로 있었어. 나 같은 사람이 주인일 리가 없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캡틴이 황금배의 주인이 틀림없어요. 유나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황금배를 발견했으니까 됐잖아. 그래도.
해석돼 황금배를 아예 부술 작정이군. 캡틴, 왜 그래요?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출항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네? 우리가 지원 나갈까요? 안 돼요. 레비아탄이 많아서 위험해요. 30분 내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시드래곤 먼저 출발시키세요. 캡틴!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 캡틴! 불이 들어온다! 황금배가 가동을 시작했어. 이제 캡틴을 황금배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건가? 역시 황금배의 주인은 캡틴이었어. 좋아, 황금배. 여기서 빨리 나가자. 뭐야, 끄덕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작한 처음.